정유자작물 순이를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우리는 깜찍한 순이 요정 장작이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0년 상반기 결산 특집으로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음악저작물 인기순위 탑10을 준비했는데요. 우와, 기대돼 기대돼! 다양한 장르가 총출동한 종합선물 세트 같은 이번 순위, 긴말 말고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나눔아, 난 너랑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해! 알겠으니까 저리 좀 가! 10위는 경쾌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작은 행복 속에 깃든 긍정에너지! 좋았나? 함께라서! 잠깐! 이 곡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맞아! 우리에겐 엔딩송으로 익숙한 곡이지! 제목이 뭐였지? 힌트 좀 주라! 아침! 그리고 키스! 9위는 싱그러운 아침에 듣기 좋은 김현정 모닝키스! 나눔아! 여기서 누가 꽃이게? 꽃이 어디 있나? 꽃? 여기 있네! 8위는 저작권이 만료된 클래식 곡을 국악으로 재해석한 꽃노래! 헤이 나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아니, 아니, 그런 형식적인 대답 말고. 아하! 7위는 김재영의 How are you? 띵동댕!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면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진단 말이야. 청자기가 이럴 때도 다 있네. 무겁기보단 차분하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왈츠입니다. 6위 김재성의 다크 왈츠. 솔직히 이 곡 모르는 사람 없다. 인정? 인정? 이렇게 국악으로 들으니까 더 새로운 느낌이야. 대금소리가 매력적인 캐논 변주곡 국악 버전이 궁금하다면 5위 캐논 변주곡 국악 버전도 들어보세요. 알토 색소폰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 재즈 트리오와 잘 어우러지는 곡 분위기가 고막을 사르르 녹여버리는 것 같아. 4위는 나른한 오후에 듣기 딱 좋은 박엽의 스위트 애프터눈! 3위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이 곡은 출처를 표기하되 내용 변경이나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둬야겠죠? 오, 정말?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겠네. 오늘은 왠지 날 닮은 크고 파란 하늘이 보고 싶지 않니? 오늘따라 얘가 왜 이럴까?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늘을 들려줄게. 3위는 최이화 빅 스카이. 유난히 덥고 길게만 느껴지는 이번 여름, 얼른 선선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2위는 가을에 생각나는 잔잔한 분위기의 곡입니다. 권민찬의 10명, 춘천 그리고 가을. 이제 2020 상반기 음악저작물 인기순위 대망의 1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음악이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았을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위는 남성 보컬의 중후함과 고전적인 재즈 오케스트라의 조합이 환상적인 곡, 최이화 롤링스타!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상반기 10위부터 1위까지 랭크된 음악 저작물은 공유마당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 다 아시죠? 음악은 물론 어문, 영상, 이미지, 무료 폰트 등 다양한 공유 저작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공유마당! 올 하반기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